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청약 흥행과 정책 기대, 건설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한번 네. 이제 공급 확대 전략으로 이제 국가 전략이 바뀌게 된다는 점, 건설주의 네. 모멘텀이 됐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서울 시장 선거 또 내년 대선까지 정치적인 이슈가 뜨다 보니까 네. 예전에 박근혜 테마주 가운데서 서안,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동신 건설, 네. 건설주가 잘 가서 정치인 건설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최근에 또 오세훈 네. 테마 때문에 지능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건설주들이 테마 좀 묶이는 것 같아요. 중소형 건설주? 네. 이쪽이 좀 테마 좀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책 기대감 이전에 일단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올해도 민간 분양인지 공공 분양, 이렇게 청약이 진행된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미분양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미분양이 없이 이게 없어요. 최근에 흥행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절대 없어요. 네, 청약 불편한 얘기하고 있듯이. 예. 이게 새로 그 새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계속 족족 그냥 분양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상당히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해외 쪽하고 국내 쪽을 봐야 되는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2016년 이후부터 300억 달러에서 계속 정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폭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내 쪽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에 이 청약인지 분양과 연관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 좋은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에 뭐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올해도 어쨌든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아마 이 청약 흥행 그리고 열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북수원 자해라든지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에 또 DMCT라든지 이런 그 분양이 좀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시세 대비 한 절반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약 흥행은 뭐 예정이 됐다 봐야 될 것 같고 뭐 여기 관련된 청약 점수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약 민간 분양 물량들이 좀 진행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을 얼마만큼 많이 공급하느냐 이게 건설사들의 수익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GS건설인지 대우건설 이쪽에서 물량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건설사 같은 경우 또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 자이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 부르지오 뭐 이런 그 브랜드들인데 요 두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건설사들의 어떤 흐름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대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뭐 선거철만 되면은 이 부동산 얘기는 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아니면 지금의 규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공공물량 확대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실제 어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건설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어쨌든 올해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을 무조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낮은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현대산업개발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능기업을 비롯한 중소형주 그러니까 동아지질 같은 기업들도 연결성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재개발, 재건축 이쪽을 좀 활성화되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건자재라든지 그리고 가구관리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뭐 KCC, 파세코, 죄송합니다. IS 네. 동서라든지 이런 건자재 업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가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LG 하우시스, 한샘, 동화기업, 이건산업, 하츠, 현대리바트 네. 이런 기업들까지 한번 묶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이슈가 워낙 네. 뭐 우리나라 전체 이슈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서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는데 네. 특히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 짓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당선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현재 건설주의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유가, 수혜주보다 경기, 정유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정유 업종입니다. 유가의 흐름에 좀 민감한데요. 최근에 네. 변동성이 큽니다. 뭐 수요주 네. 이슈가 뭐 반등의 이슈가 되긴 하지만 또 다시 크게 빠졌어요. 네. 네. 저 올라갈 그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 이런 뭐 유가라든지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상승보다 하락할 때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 항상 말씀드린 게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수에즈 운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이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의 통로를 막아버린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는데 통로는 300m인데 100일인 400m입니다. 그 통로보다 더 큰 컨테이너선이 가다가 지금 멈춰버렸는데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그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배 아래쪽을 보면은 툭 튀어나온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불보스 보우라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앞에가 좀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운하 벽에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자동차처럼 이게 후진이 되면 후진이 좀 원활하게 되면 괜찮을 텐데 지금 그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운하를 지금 그 배 앞부분이 그 선미라고 하죠. 선두가 꽂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모래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아시겠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단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유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가보다는 제 예상이긴 하지만은 아마 운임 쪽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에즈 운하가 지금 적어도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운행이 그 차질이 발생되게 되면서 네. 급하게 날라야 될 물량들이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운행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해운주 그렇죠. 봐야 되나요? 네. 예. 그래서 해운 해상 운임이라든지 그리고 항공 운임 이쪽으로 아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면서 네. 아마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항공 쪽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 그리고 이제 해운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쪽 같은 천연가스라든지 그리고 원유 수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BDI 지수가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HMM이라든지 HMM보다는 또 펜오션 이쪽으로 좀 시차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유주 얘기를 하다가 해운주 얘기를 좀 해버렸는데 네. 어쨌든 뭐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기적인 요인이고 이 단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해운 쪽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면에도 유가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 66달러 부근에서 이미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가격 부담이더라고요. 단기에 많이 올라왔다. 유가도 한 두 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가격 부담. 그러니까 항상 뭐 주식도 그렇고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그 가격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코로나 이슈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런 요인들 때문에 뭐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GS 같은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SOE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어떤 거의 뭐 유가 관련 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가장 큰 타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기차 2차 전지에도 좀 악재가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SOE과 SK이노베이션은 상대 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GS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가 있긴 하지만 원유 유가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GS 리테일이라든지 GS 홈쇼핑, GS 글로벌 이런 다 사업 영역들이 아마 조금은 보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유주 내에서는 아마 GS가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흥분한 그 머니 무브가 조금은 네. 주춤한 것 같네요. 유가 너무 올랐다는 관점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 경기 모멘텀, 유가의 수요 모멘텀들을 잘 지켜보시고요. 또 정유주는 사업 구성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승 예상 업종 가운데서 핵심 공략주 알아볼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GS 건설입니다. 그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를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아마 앵커님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19번 자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GS 건설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올해 그 건설업종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이 민간 쪽에 한 36만 가구가 되고요. 공공 쪽 같은 경우는 LH까지 포함해서 한 51만 가구가 되는데 민간 분양 쪽을 좀 보게 된다면 36만 가구 중에서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이 여기서 한 7만 가구를 현재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현재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민간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일단 가져가고 브랜드 파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좀 가져가게 되면서 이 흥행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또 실적과 연결시킬 것이라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4월 1일 날 북수원 자이 청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히지만은 또 흥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분양가가 좀 싸다 그러니까 경기 쪽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GS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건설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58%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내 청약이 흥행할수록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우건설과 GS건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한 8,9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로 보게 되면은 아마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한 5만 원대 부분까지는 뭐 상승이 좀 차질 없이 발생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냐면은 2018년도 GS건설 연간 영업이 1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1조 원이 넘어야 아마 5만 원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7천 원, 그리고 5만 원보다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4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1천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가 매일매일 이제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 증가에 큰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부동산. 비상장 주식과 땅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주식이나 또 아파트나 청약 공부 열심히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오늘장 올해 청약 흥행 기대감과 또 정치권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슈에 따라서 건설주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경기 모멘텀 둔화되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유가가 주목된다면서 하락 예상해 주셨고요.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58%가 주택 건축이 차지하고 있는 자이 브랜드의 GS건설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